예, 울산 호랑이 군단이 베이징의 사자 군단을 2대0으로 찌누르면서 세미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예, 빗살고매입니다. 수원과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높은 집중력 보이면서 세미파이널 올랐죠. 챔스리그 성적 비교하면 울산은 뭐 노브레이크입니다. 챔스 8전 무패 7연승 중이고 빗살고베 같은 경우는 어쨌든 4강에 올라왔으니까 집중력 투혼은 인정해줘야 되겠지만 울산 상대로는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양팀 ACL 통산 전적을 비교하면은 울산이 여러가지 면에서 앞서요. 왜냐면은 고베는 올해가 첫 챔스 진출이고 첫 챔스 진출인데 일단은 4강까지 올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짐 쌀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여러가지로 전력과 체력 문제, 주전 문제에서 말이죠. 패배는 드랬죠 역시.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은 주니오 선수가 2개를 적립하면서 35개, 김인성 15개, 윤빛가람 13개, 후루아시 쿄고 선수도 지난 소원전에서 멋진 프리킥 골을 넣으면서 22개 포인트, 더글라스 14개, 이니에스타 14개입니다. 이니에스타 선수는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승패의 연결고리, 울산을 이긴, 전북을 이긴, 요코하마를 이긴, 수원을 이긴, 고베, 지금 상황은 이런데 뭐 어떻게 보면은 재미로 보는 거고 울산은 어쨌든 고베를 이겨서 페르세폴리스를 만나러 간다는 각오고 고베는 울산마저 이기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울산 하디슈입니다. 김도훈 감독이 이제 고베 친정팀이었거든요. 예, 친정팀 두 시즌 동안 58경기 27골로 맹활약해서 한국 선수들이 J리그에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이제는 감독이 돼서 울산이 한수위 클래스를 뽐내면서 결승 진출 노리고 있습니다. 한수 가르쳐줄 거예요. 고베 하디슈입니다. 투혼의 이니에스타가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 경기에서도 온전치 않은 몸 상태에서 승부차기에서 이제 골을 넣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허벅지를 만지면서 되게 찌푸려 하는 모습이 이번 경기도 아쉽지 않겠구나. 고베는 이니에스타가 없으면 되게 경기력 편차가 커요. 최근 5경기 국가간 클럽 전적을 보시면은 울산은 J리그 팀 상대로 2승 2무 1패, 올해는 FC 도쿄를 만나서 1승 1무로 네, 패배하지 않았고 고베 같은 경우는 수원만 3번 만났습니다. 1승 1무 1패, 승부차기 전적도 무승부로 치지만 따지고 보면 수원을 2번 이긴 셈입니다. 울산은 수원의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요? 댄스 득점 실점 시간대를 보시면 여러가지에서 울산이 앞섭니다. 득점도 많이 넣고 실점도 덜했고 고베는 이제 꾸역꾸역 어쨌든 경기당 한 골씩 넣고 있지만 실점이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보면 무색무취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모르는 겁니다.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는요. 예, 주니오 32골, 후루아시 쿄고 16골, 김인성 8도움, 이니에스타 8도움, A매치 박주호 선수 39경기, 베르마일렌 80경기, 많이 뛴 선수 주니오 선수 2938분, 야마구치 오타로 3490분, 몸값은 김인성 선수가 제일 높고 고베에서는 이니에스타 선수가 가장 높은 몸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결승으로 이끌 주장은 주장과 주장의 맞대결입니다. 신진호 선수는 공격적 성향이 강한 미드필더고 2440분 32경기 1골 6도움,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나와서 이제 몸 상태를 끌어올렸고 야마구치 오타로 선수 진짜 철인 중에 철인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축이고 올 시즌 고베의 전경기 41경기 전경기에 출장해서 41경기 7골 3도움, 대단해요. 김태환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김태환 선수는 6개 구단 상대로 1골 7도움을 거뒀습니다. 어시스트 좋아요. 사카이 고토쿠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7개 구단 상대로 1골 7도움을 거뒀습니다. 예, 뭐 양팀 다 이제 라이트백, 레프트백으로 맞붙겠는데 뭐 양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선수고 김태환 선수는 이제 2739분 동안 33경기 1골 7도움, 챔스 4경기 연속 출장을 하고 있고 사카이 고토쿠 선수도 뭐 유럽 경력 있는 선수죠. 군데스리가 2998분 동안 38
경기에서 1골 7도움 스탯은 똑같은데 어쨌든 사카이 고토쿠와 김태환 선수는 이제 한 라인에서 부딪힐 겁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5-1-4-5-1로 나올 거고 울산은 이제 거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나올 것이며 빗살 고베 같은 경우는 이제 120분 동안 결투를 치렀고 이제 3일 후에 다시 만나는 체력적인 빡빡함을 어떻게 버텨낼지 예, 그 점이 진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ACL 통산 맞대결 전적은 첫 대결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결승을 위해서 한 걸음을 남았고 빗살 고베도 여기까지 첫 출전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 대단합니다. 내친 김에 결승까지 가고 싶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파워 축구!